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기 오늘 초대 손님과 나눌 이야기는요. 냄새. 저기 아이고. 못 잡겠다. 시원하다. 이제 다 끼셨죠? 예,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원하시죠? 감기 안 끼실 거죠? 그럼요. 뭐, 그 참아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냄새. 아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방귀 끼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심하네요. 에? 아, 우리 그냥 갑시다.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오니까 방귀도 마음대로 못 끼게 하고 우리 농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행복은 많이 먹는 것, 많이 먹고 많이 싼 것. 방귀도 좋아, 응가도 좋아. 우리들의 행복이지. 뿡뿡뿡뿡 빵 나온다. 뿡질뿡질 응가 나온다. 시원하다. 나도. 근데 오늘 우리를 왜 부른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불렀겠죠.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구 뜨거워지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뿜는 이 방귀 트름 응가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응가랑 방귀가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니 말이 안 되죠. 내 생각엔 이 지구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 차들이 가스를 내뿜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스를 내뿜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뭘 그렇게 놀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축들이 뿜어대는 트름 방귀 응가. 뿜뿜 포직 한 번씩 할 때마다 메탄 가스 슉슉 독한 냄새 폴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너무해요. 사람들도 방귀 끼고 트름하고 응가하잖아요. 맞아요. 아우, 소 한 마리가 내뿜는 가스가 소형 자동차 한 대에서 뿜어내는 것만큼 많대요. 아니, 네? 그럼 우린 방귀도 끼지 말고 트름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가축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서 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우린 별로 먹는 거 없어요. 없어요. 아유,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예. 지구에는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 한 명당 가축은 세 마리. 사람보다 가축이 세 배나 많이 있죠.
가축의 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먹는 양도 많겠죠?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7배! 가축이 먹는 양이 사람이 먹는 양보다 7배나 더 많대요. 우리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한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고기 위주로 식사하는 거랑 환경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가축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많은 가축을 기르려면 많은 사료도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사료를 만들려면 곡식 심을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땅에서 곡물을 재배해 가축을 키운다면 두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넓이의 땅에 사람이 먹을 곡식을 키운다면 30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오죠. 그리고 가축을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초지를 만들려면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는 많은 응가는 물을 더럽히고 가축들의 방귀는 공기를 더럽히죠. 그렇더라네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지금? 난 못 참아요. 갑시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기 무척 좋아하는데. 나는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역시 고기 고기 고기. 랄랄랄랄랄랄랄라 고기 최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요. 고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나빠. 고기 많이 먹으면 환경에도 나빠. 랄랄랄랄랄라 고기 줄여요. 아,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없는 밥상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살도 많이 찌고요. 그럼 어쩌죠? 두부를 많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채소와 과일도 많이 먹고요.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적게 먹어야겠어요. 네, 그럼 우리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나도요. 고기를 많이 먹는 건 환경에도 좋지 않지만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 우리 파니 친구들 알겠죠? 파파! 지구를 구하자, 자연을 지키자. 고기는 조금 조금만 먹어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환경을 위해 고기를 적게 먹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구를 구하자. 지키자.